여행도 역시 빗쇼핑. 오키나와에서 네 편지가 왔어요. 한국은 너무 추우시죠? 오키나와는 너무 따뜻해요. 오키나와. 네, 대한항공 타고 떠나는 오키나와 3일 일정으로 함께할 텐데요. 네. 꽉 찬 일정으로 함께하시면서 네.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남쪽 나라 오키나와로 출발. 네, 동양의 하와이, 낭만의 힐링 여행, 오키나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네. 겨울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여행도 계획을 하시고요. 네. 또, 오, 겨울방학 너무 길죠. 맞아요. 이렇게 긴 겨울방학 동안 우리 자녀분들과도 즐거운 추억을 한번 쌓아보셔야 될 텐데 일단 오키나와를 강력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거리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맞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2시간만 그냥 쓱 쭉 가면은 금방 해외여행, 금방 해외여행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는 한국은 얼마나 추워요. 너무 춥죠. 그렇죠. 근데 오키나와 가잖아요. 그럼 딱 약간 늦가을의 그런 날씨, 그래서 그냥 뭐 가디건 하나, 자켓 하나, 이런 거 하나 걸치고 여행하기 너무 좋으시고요. 그렇죠. 거기다 볼 것도 많죠. 즐길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겨울에 뭐 스키장만 갈래? 아니요. 오키나와로 떠나보세요. 그럼요. 왜냐면 또 떠나실 때 편안하게 떠나세요. 저희가 대한항공 타고 떠나는 오키나와 3일 일정이고요. 1250마일리지까지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가격 맞아? 그럼요. 가격 비교해보세요.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64만 9천 원부터 시작하는데 심지어 대한항공을 타고 떠난다라는 거고요. 네. 그야말로 오, 슈퍼 패키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입장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 가고요. 돌고래쇼까지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가라스보트, 뭐 오키나와 월드, 파인애플 파크 이게 네. 다 들어가 있으면서 심지어 핵심 코스 오키나와 가면 가봐야 되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라고 얘기하는 국제거리, 자유관광에 쇼핑까지 하실 수 있고요.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 꼭 봐야 돼요. 그럼요. 슈리성 있죠. 아메리칸 빌리지 있죠. 코오리즈마 대교. 여기 너무 아름답고요. 만자모 여기도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다 보시는데 64만 9천 원부터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왜? 왜냐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가격이 좋다라는 걸 다 우리 고객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보시는 곳 만자모입니다. 이 코끼리 코 이렇게 생긴 거 보이셨나요? 저거 멀리 해가지고 사진 보이시죠? 찍어야죠. 네, 저런 거. 사진 찍어야죠. 네. 그리고 동양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족관을 딱 보면 정말 와, 애들이 막 입이 막 탁 벌어지고요. 세상에 바다고래가 저희 한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보고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곳이잖아요. 눈앞에서 직접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이버 쇼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시면 그 돌고래 쇼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데 입장료를 내지 않고요. 여기 나왔네요. 돌고래 맞아요. 쇼. 오, 정말 저 이거 보고 왔거든요. 어땠어요? 물개 박수가 그냥 나와요. 제가 물개가 돼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씨도 따뜻하고 심지어 하늘은 너무 파란데 거기서 돌고래가 날아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그냥 확 날아가는 느낌? 네. 자, 슈리성입니다. 슈리성은요. 이 빨간색의 건물과 파란색의 하늘이 정말 대비가 되면서 너무 이색적이고요. 네. 사진을 찍으면 하나하나 너무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사진들 많이 찍으시고 많이 올리시고 그러니까 류쿠 왕국의 그런 독특한 면 때문에 오키나와 가시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런 전통 공연까지 보실 수 있어요. 헛!
하는 이런 분노를 이런 거 보시면 뭔가 난타 공연 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까지 드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또 옥천 동굴까지 아메리칸 빌리지는요. 그 미국의 문화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맞아, 미국 맞아. 문화가 들어가 있는 이색적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아메리칸 빌리지 가시면은 뭔가 되게 아기자기해서 또 다른 느낌인데 내가 또 새로운 곳을 왔는데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혹시 그 남태평양의 이 물빛을 배를 타고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실 거예요. 왜냐면 네.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보트를 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보면서 막 이렇게 잡아보겠다고 잡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코오리지마 대교까지 그러니까 정말 보시면요. 오키나와를 가면 꼭 가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다 넣어드렸다라는 겁니다. 네. 젊음의 거리, 국제 거리까지 다 보시면서 와 오키나와 정말 너무 좋구나. 그럼요. 왜 드라마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또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죠? 네. 자 스테이크 오키나와 가시면 이거 꼭 드셔보셔야 되거든요. 스키야끼, 호텔 석식 뷔페까지 4대 특식 다 넣어드리면서 네. 전 일정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색적으로 시내 중심에서 국제거리도 한번 보시고요. 그쵸. 뿐만 아니라 이 해변의 프라이빗 비치까지 보시는 그러니까 그 2박을 따로따로 다 느낌 다르게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제대로 한번 오키나와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요걸 다 합쳐놓은 이번 오키나와 여행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티호텔 같은 경우는 국제거리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나가시면 되죠. 그렇죠. 구경하시면 되고 또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는 뷰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 쫙 열고 그 해변의 느낌, 바다의 느낌을 쫙 내 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왜냐면 프라이빗 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딱 나가셔가지고요. 뭐 우리 남편분과 아니면 우리 자녀들과 손잡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시고요. 좋다. 이 해변을 사각사각 밟으면서 네. 오키나와는 별모래가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별모래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정말 기분 좋게 그러니까 먹거리도 그쵸? 볼거리도 그쵸? 체험거리도 꽉꽉꽉꽉 다 넣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또 사람이 사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4대 특식에 비프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게 고기 한 점 먹으시고요. 또 어우 스키야키 이거 일본 가면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 무슨 고기 잔치인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또 고기로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또 미군이 점령을 하면서 이 고기 맛에 굉장히 그 특색이 있는 게 오키나와 가셔서 걱정 없이 정말 아 나 뭐 먹어야 돼 이런 거 고민 없이 딱딱딱 저희가 드리는 것만 드셔도 아 나 여행 제대로 잘 왔구나. 그런데 가격이 이 가격이구나. 대한항공 타고 가는구나. 방학 때 우리 아이랑 오기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예약제 혜택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에만 먹을 수 있는 게 다 블루실 아이스크림이에요. 맞아요. 싸우지 마세요. 1인당 한 개씩 다 드릴 거고요. 네. 또 항상 그 기념품으로 되게 많이 사오는 게 이 별모래 열쇠고리 귀엽잖아요. 기념품. 저는 제가 제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저희가 1인 한 개씩 다 드리겠습니다. 110볼트 어댑터까지 예약제 혜택으로 꼼꼼하게 챙겨드리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 3일 64만 9천 원부터인데 네. 어머, 대한항공 왕복 직항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번 지금 에어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뭐 비행기만 따로, 호텔만 따로 그냥 가격 쫙쫙쫙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한항공으로 이 가격 나오기 쉽지가 않고요. 관광지도 다 입장료까지 정말 비교하기 쉽지 않고요. 호텔까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일정이 우리 아이들 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떠나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요, 뭐 돈을 받으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신다고 해도 저희 안 받을 거예요.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이 전화 주시고요. 네. 몇 명 갈 겁니다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 순차적으로 해피콜을 다 해드릴 거예요. 해피콜 하셨을 때 뭐 안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올 겨울에 한번 오키나와 떠나볼까라고 마음이 막 드시죠. 자, 그렇다면 오키나와로 지금부터 들어오세요. 오늘은 결제 노. 상담 예약 오케이. 100% 취소 변경 가능.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한국은 날씨가 너무 춥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네. 지금의 오키나와 날씨는 가디건 하나만 걸치면 되는 정말 쾌적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네. 어디를 가더라도 와우 기분 좋아 라고 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고요. 뭐 추라우미 수족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을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입장료는 그냥 다 포함. 그렇죠. 가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 당연하죠. 이 추라우미 수족관이라 돌고래쇼 요거 따로 보겠다고 우리 아이 손잡고 따로 가셨어요. 비행기표, 뭐 에어텔, 입장료 다 따로 가셨어요? 아니에요. 64만 9천 원부터 겨울에 함께 떠나실 수 있어요. 이 오키나와를 한번 가신 분들은 겨울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리고 자연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우리 아이와 또 천천히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키나와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오키나와의 파란 하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디가 바다야? 어디가 하늘이야? 그림 같은 풍경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가격이 정말 좋다라는 건 대한항공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입장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결제하시는 시간 아닙니다.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해피콜 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So here we are caught in the stream that we are living. 타고 떠나는데 이 가격이 맞아? 네, 맞습니다. 64만 9천 원부터 떠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우리 고객님들 심지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더 놀라실 겁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의 돌고래 쇼, 바닷속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가라스 보트에 오키나와 월드에 파인애플 파크까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정말 슈퍼 그레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 코스 여기 다 가셔야 되거든요. 빠짐없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국제거리 가시고요. 관광 쇼핑하시고 또 휴리성은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거기서 사진 찰칵찰칵 찍어보시고요. 아메리칸 빌리지, 코르지마 대교와 대표 절경인 만자모아 코끼리 바위까지 빼놓지 않고 다 가기 때문에 정말 꽉 찬 일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겨울에 가족여행으로 또 우리 자녀들과 방학여행으로 오키나와를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 비행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맞아요. 따뜻한 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 추운 것 너무 싫거든요. 하시는 분들 오키나와로 가시고요. 볼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듯 꽉 찬 슈퍼 그레이트가 바로 오키나와예요. 거기다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4대 특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키나와가 고기가 진짜 맛있잖아요. 고기로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일정 식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 저희 묵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시내에서 1박, 리조트에서 1박 이만인즉슨 국제거리 가서 구경하기 너무 좋고요. 앞에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 그 앞에서 이제 묵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딱 좋은 데에다가 묵을 수 있네라는 생각 드시죠?
예약하세요. 예약하시면은 저희가 맛있는 블루실 아이스크림에다 또 귀여운 열쇠고리에다 그리고 110볼트 어댑터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자, 슈퍼 그레이시 바로 이 오키나와 여행 이번에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과 방학 때 어디 갈까 고민하신다면 일단 상담 예약 먼저 남기시기 바랍니다. 가격 비교를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피콜시 100% 취소 변경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니까 가격이 이렇네 저렇네 괜찮네 라는 생각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남겨주시죠. 오늘은 결제 NO. 상담 예약 오케이. 100% 취소 변경 가능.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가족여행, 자녀와 방학여행, 오키나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 영화 한 편 보시면 되는 가까운 거리고요. 온화한 기후입니다. 거기에 볼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은 꽉찬 여행지니까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네, 강력 추천하는 이유. 저희가 대한항공 타고 떠나거든요. 자, 오키나와 3일을 정말 이 가격. 64만 9천 원부터 94만 9천 원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출발 일자별마다 가격은 상이합니다만 가격 비교해보세요. 모두 포함된 슈퍼 그레이 패키지입니다. 왜냐하면 추라미 수족관의 돌고래쇼, 또 가라스보트, 오키나와 월드 파인애플 파크까지 이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슈퍼 그레이시면서 핵심 코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국제거리도 들어가 있죠. 세계문화유산 슈리성도 있죠. 아메리칸 빌리지, 코오리지마 대교. 자,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과 함께 재미있는 볼거리 많이 구경하고 있죠. 오키나와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게 스테이크거든요. 스키야키, 호텔 석식 뷔페 등 4대 특식 준비하고 있고요. 전 일정 식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티 호텔에서 묵으시고요. 또 프라이빗 비치를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호텔에서 묵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되실 텐데 심지어 예약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맛있는 진짜 핵꿀맛이라고 얘기하는 블루실 아이스크림에다가요. 예쁜 별물의 열쇠고리 드릴게요. 이따 기본으로 드리는 110볼트 어댑터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죠. 이 시간은 상담 예약하는 시간입니다. 결제하시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수대로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해피콜 때 100% 취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오키나와 떠나는 마음만 먹어보시죠. 본 방송은 투어 2000 자유투어 롯데 JTB 대한항공 오키나와 3일 여행 상품 소개 방송으로 비쇼핑이 판매하고 실제 여행 주관은 투어 2000 자유투어 롯데 JTB가 담당합니다. 여행 일정 및 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택 관광 참여 및 현지 서비스에 대한 매너 팁 지불은 고객님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미참여 또는 미지불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는 성인 아동 동일 1인 3,000엔 현지 별도 지불입니다. 모든 일정은 여행사 상담 후 최종 확정되며 방송 후 갑작스런 유료 할증료 인상 시 인상분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포인트 및 해피콜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